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1일이네요. 장훈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이네요. 대한 공급가의 5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미 있는 말이죠를 수취하고 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단 말이네요. 자, 일단 돈 주는 내용입니다. 돈 주는 내용이 되니까 매입이 되고요. 첫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 줬나요? 물어봐야 되겠죠. 부가세 별도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줬단 말입니다. 따로 줬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예. 다음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불공사유인가? 자, 임차료는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아니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받았나요? 뭐 발급 받았나요? 받았나요? 이거 세금계산서죠. 자, 이게 보면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돼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교부 받았기 때문에 매입이면서 과세. 자, 누구한테 돈을 줬나요? 장훈이한테 줬죠. 그리고 전자 맞습니다. 분계는 알 수 없네요. 자, 이 거래 내용은 임차료 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임차료 주는 내용. 구체적으로 임차료 얼마 5불불과 부가세 얼마 500불을 무엇으로 줘야 되는데 돈 안 줬네요.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임차료가 될 것이고 물론 영업부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번대 800번대가 됨을 알 수 있고 얼마? 5불불 부가세 줬죠? 부가세 주는 것은 다 급자가 놉니다. 대급금 500불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줬네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 왜? 최고자산이 아니니까. 팀자금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제품, 상품 그리고 비품 이런 것들,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텐데요. 이게는 자산이 없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빚자로 끝나거나 익자로 끝나는 거 찾아봅니다. 없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일단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따라서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팀이 차변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부채가 늘어나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 단위는 대변입니다. 부채가 늘 때는 대변에 와야 돼요. 따라서 미지급금이 대변.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왔다 나갔다가 안 될 때는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키는데요.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비용 자리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차변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로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부채잖아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부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대변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요거 1번을 가지고 차변 내변 자리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2번을 가지고 차변 내변 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미지급금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큰일 나요.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되지만 부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네요.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장훈이한테 줘야 되겠죠. 장훈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분계는 3번 혼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9월 30일 날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어요. 매입 매출 전표에
0930. 자, 일단 매입이면서 과세죠. 매입이면서 과세는 51번에 있습니다. 51번. 자, 다음 뭐 임차료 할까요? 임차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입력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는 분은 이거 생략하셔도 무방하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공급가는 얼마? 오뿔뿔. 부가세 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장흥이 되겠죠? 장흥. 장흥. 장흥 아닌가요? 아, 장훈이네요. 장훈. 장훈. 전자 맞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차비니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가 되겠죠. 임차료 대비 몇 번 때? 819번 임차료죠. 500만원.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550만원. 항상 입력이 끝이 나고 나면 날짜 9월 30일 매입이다 매출이다 확인, 과세 요거 확인, 공급가액과 요까지 확인하시고요. 차변대변 의외로 이거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정과목들도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계정과목이 선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대변과 각 계정과목들과 코드번호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차 차액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확인하시는가 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다른 문제에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화면을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감이라는 거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11월 28일이네요. 본사 영업직원, 영업직원입니다.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나왔네요. 일단 자동차가 나오면 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나오면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3000cc 승용차죠. 승용차인 경우는 일단 매입액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이게 몇 cc? 1000cc 미만은 매입액 공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3000cc니까 불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구 자동차에서 30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네요.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대금 결제는 안 줬네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말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3000cc 요거 핵심적인 말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 이거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주는 거니까 매입입니다. 첫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 줬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가 됩니다. 자, 왜 부가세를 줬나요? 예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꼭 이렇게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예가 됩니다. 왜? 이렇게 승용차이면서 1000cc 승용차는 일단 불공인데요. 1000cc 미만만 매입액 공제가 됩니다. 3000cc니까 불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가 됩니다. 얘가 되면 이게 매입이면서 불공이 되고요. 누구한테 샀나요? 뚜두둑 현구한테 샀네요. 현구 자동차 차가 되고요. 전자 맞죠? 전자 맞습니다. 매입대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안 주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전자가 맞고요. 그리고 분계는 알 수 없죠? 분계는 알 수 없고. 자, 다음 이 거래 내용 한번 볼까요? 이는 승용차 사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승용차 얼마짜리 3300 사고 구입하고 자, 선생님, 승용차 3000만원에 부가세 별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승용차가 3300만원짜리가 아니라 3000만원과 부가세
300만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불공이란 말은 부가세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어디에 가는데 사는 것 가격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요. 요게 불공의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오지 않고 승용차가 3,300만원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돈 안 줬네요.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정리되고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얼마? 3,300. 돈 안 줬죠?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지급금 3,300. 다음 팀 짤 필요 없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에 승용차가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요것은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네요. 미지급금 이거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현관한테 줘야 되죠. 그랬죠. 갔으니까 걸 필요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붕괴는 3번 혼합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매입이면서 불공이라는 거 출제자는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11월 28일 날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월 28일 자 매입이면서 불공 나와있죠. 54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54번 자 이렇게 불공을 선택했더니 화면 하단에 빨갛게 줄이 꺼졌습니다. 나중에 이거 선택해 줘야 됨을 알 수 있고요. 품목은 승용차 하겠습니다. 수량 단가 없고 3,000에 얼마? 300만원. 자, 특히 불공일 때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가액이 3,300, 부가세를 빵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불공은 부가세를 이렇게 300만원 냈지만 이 300만원을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게 불공입니다. 부가세 안 낸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코드는 누구였나요? 현구네요. 현구. 전자막고 붕괴 전자막고 파란 막대기가 꺼졌죠. 막대기가 꺼졌을 때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요 중에서는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3번 부분이네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겁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확인. 자 그리고 붕괴는 몇 번? 붕괴는 3번. 그리고 1번. 여기 3번이었나요? 붕괴 3번. 자 차변이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3,300만원. 대변 4번 미지급금 3,300만원. 자 이렇게 돈을 찍으면 하단 붕괴가 나타납니다. 꼭 하단 붕괴를 나타나게 하셔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써 5번 문제는 마무리되고요. 5번 문제는 요게 핵심이 되겠죠. 승용차 이렇게 자동차 3,000cc짜리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 문제 출제자가 묻고 싶어 했던 문제입니다. 6번 한번 보겠어요. 6번 12월 8일 일반 과세자인 스타 문구에서 영업부서 의미 있죠. 영업부서 사무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800군데임을 알 수 있고요. 사용할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무엇으로 주고받았는지는 중요합니다. 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네요. 그리고 문구류는 계정과목도 알려주네요.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어요. 평범한 문제입니다. 돈 주는 거니까 매입이 되고요. 첫 번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줬나요? 지금 부가세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부가세 2만원 줬네요. 확인됩니다. 부가세 줬나요? 예. 다음 매입이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꼭 불공사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요. 불공이 안 넣죠. 그러면 뭐 발급받았나요? 발급 받았나요?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봤더니 뭐 현금영수증이죠. 현금영수증 따라서 매입이면서 현금 플러스 현금영수증 플러스
부가한테 줬으니까 과, 현과, 현과가 되겠네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스타한테 샀죠? 전자 맞나요? 전자 아니죠? 전자 대금 계산서, 전자 대금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붕괴는 알 수 없어요.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은 뭐? 사무용품 사고 돈 주는 내용. 구체적으로 사무용품, 용품 얼마짜리 20불과 부가세 얼마 2불을 사고 돈 뭐 현금으로 줬죠. 문제에서 현금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무용품은 사무용품비로 해라 그랬습니다. 20불. 그리고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얼마 2불. 현금 줬죠. 현금 당연히 22,000원 팀자고요. 현금 줬네요.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가서 대변 똑같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없고요. 구분은 1번 붕괴도 몇 번 현금이니까 1번 현금 하면 되고요. 물론 이거를 3번 하셔서 혼합으로 해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권장입니다. 지금은 차비리나 대비리 이렇게 현금 하나만 딸랑 놓으면 1번 현금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하겠어요. 12월 8일 날 입력하러 갑니다. 12월 08일. 자, 매입이면서 현금 과세죠. 자, 자주는 선택이 안 되는데요. 매입이니까 요지를 보시고 현금 과세 6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61번. 자, 요거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자, 여기가 어떤 거? 자, 유형이 현금 과세나 카드 과세일 때는 여기에 공급 대가를 적어주면 공급가와 세액을 컴퓨터가 알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0원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20,000원이 입력되고 2,0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22뿔뿔 22뿔뿔이 하죠. 22뿔 엔터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22,000원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혹시 실수로 여기 20,000원 입력하면 돈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20,000원과 2,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쳐주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스타죠. 그랬더는 스타. 스타 문구. 전자 아니니까 됐고 분괘는 몇 번? 1번. 자, 출금됐네요. 대변에 보시면 1번을 하게 되면 대변에 이렇게 22,000원 나간 게 확인됐고요. 차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부가세 대급금은 됐고요. 출금 원재료가 아니죠. 사무용품비라 그랬죠. 사무 800분대라 그랬습니다. 영업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우리 매번 확인하던 거 있죠. 날짜, 매입 매출, 그리고 유형,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계정과목과 돈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6번 문제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포인트가 별로 없는데요. 굳이 포인트를 하나 잡으라고 한다면 매입이면서 현금과세. 아무튼 매입 매출 점표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부가세 처리입니다. 따라서 요것들이 앞에 듣는 이 늑자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하단분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분괘에 나오는 이 계정과목들이 매입 매출 점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맞추시면 이것만 잘 맞추시면 매입 매출 점표는 거의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 6개는 다 맞추실 수 있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매입 매출 점표는 마무리 짓겠고요. 자, 다음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한번 봐요. 8월 20일 일반 연표에 입력된 일반 연표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네요. 명선 상사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그리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으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은 어음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틀렸단 말이네요. 이는 어음의 발행인은 명선이가 아니라 뭐 동서 유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봅니다. 붕괴는 맞게 되어 있는데 이 어음이 문제가 있네요. 어음이 누가 발행인 것을 받았다? 명순이가 발행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동서가 발행한 것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음의 거래처를 명선이 아니라 뭐 동서로만 바꿔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몇월 며칠날? 8월 20일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8월 20일날 0820. 자, 들어왔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 보니까 대변이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을 받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받을 어음과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돈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 거래처가, 받을 어음의 거래처가 명선이가 아니라 누구였나요? 한번 볼까요? 명선이가 아니라 동수로 바꾸어줬네요. 따라서 거래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것들 받을 어음을 명선이 아니라 동서 엔터. 동서유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동서로 바꾸고 나셔서 자 여러분들이 빠져놓으실 때는 항상 이 줄을 고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이것 이 줄을 고쳤습니다. 이 줄을 고쳤는데요. 고치고 나면은 크스가 이 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줄에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엔터 하셔서 항상 크스가 그 다음 줄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입력이 완벽하게 되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크스가 여기에 멈춰진 상태에서 끝을 내면은 이것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입력이 끝나면 해당 라인은 벗어나서 그 다음 라인의 크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완벽하게 끝이 났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내가 동수로 이렇게 바꿨어요. 크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이것이 가끔 저장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스가 모든 입력은 입력 종료는 다음 줄에 떨어졌을 때 무엇이 된다? 끝이 났다. 이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채점해 보시면 나는 분명히 이런 거 입력 바로 했는데 가 채점했을 때는 82점이던데 실제 성적 나왔을 때는 70, 뭐 4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입력한 거 다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꼭 신경 쓰셔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10월 10일입니다. 자, 당사 생산부 직원이네요. 생산부니까 500번대임을 알 수 있고요.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경로부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 선물 준 걸로 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 선물 직원 선물 준 것이 아니라 뭐? 그렇죠. 직원 선물 준 거네요. 맞죠? 즉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접대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요게 지금은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 복리후생비니까 문제 보면 511번으로 돼 있겠죠. 500번째로 돼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접대비라 하더라도 자, 처리한 거래는 매출 거래처잖아요. 매출 거래처는 매출은 사무실에서 매출이 일어날까요? 공장 직원이 매출이 일어날까요? 사무실에서 매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접대비라도 이게 몇백 번대 접대비가 된다. 800번대 접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전산에게 1급부터는 사무실인지 공장인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0월 10일. 자, 확인 한번 해봅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511번 현금돼 있네요. 틀렸죠? 이 511번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800번대 접대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접대해 주는데 몇백 번째 813번이죠. 813번 접대비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돈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문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네요. 두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결산 문제죠. 결산은 자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라 나왔네요. 이건 수동이죠. 그리고 수동이며 첫 번째 이거 알 수 있는 거 이러면 무조건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왜? 결산 문제 달란 외국 돈 노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외화를 달러를 평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일 것이고요. 두 번째 영어권 이거 감가상각하는 거네요. 영어권 2017년 1월 1일 취득하면서 사용했다. 이거는 감가상각은 이거 자동에 있습니다. 자동에 있고요. 기말 재고액이네요. 기말 재고액도 입력할 텐데요. 기말 재고액 이것도 자동입니다. 자 따라서 수동부터 1번부터 먼저 하고 2번 3번을 합니다. 항상 결산은 수동부터 먼저 하고 자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하면서 1번 수동이네요. 2번 자동이네요. 3번 자동이네요. 자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동과 수동이 섞여 있어요. 1번 문제와 1번 문제가 만약에 3번으로 내려왔다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1번 문제가 문제 순서가 요것이 1번이고요. 요것이 2번이고요. 이게 3번으로 나왔다 쳐요.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 이거부터 일반 점표에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3번부터 하고 나머지 자동은 순서 없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순서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이게 자동인지 수동인지가 파악이 안 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 나는 모르는데요. 참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인지 수동인지는 어디에서? 자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죠. 결산 재무 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이거 12월달 눌러보셔서 01월부터 12월까지 눌러보셔서 요 파란 거 있죠? 이 연두색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 이런 내용들을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요 왼쪽입니다. 하얀색은 필요 없어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들 자동입니다. 나머지는 수동이에요. 요 연두색 아닌 것들은 다 수동입니다. 지금 영어권 제가 자동이라 그랬죠? 정말 영어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어요. 자 컨트롤 F 한번 해볼게요. 영업권. 자 여기 보니까 자 영업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권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영업권이 찾아졌고요. 영업권의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연두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있다 없다 정도 파악이 안 되시면 자동인지 수동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익혀주시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금 한번 보겠어요. 장기차익금 중에는 장기차익금이네요. 미국 보아은행의 외화장기차익금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계정과목이 장기차익금인지 외화장기차익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장기차익금인데 외화장기차익금 하면 틀린 거고요. 외화장기차익금인데 장기차익금을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거 한번 봐요. 지금 보니까 장기차익금 안에 외화장기차익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화장기차익금이 어디에 장기차익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 선택되어야 되겠다? 계정과목은 장기차익금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돈은 얼마 빌렸나요? 1,000만 원 빌렸는데 자 결산일 현재 환적용 환율은 1,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빌려올 때 돈은 얼마였나요? 1,000만 원이죠. 1,000,000. 자 갚아주면 오늘 갚아줘야 되는 돈 이 얼마인가 보겠어요. 자 일단 만불이죠. 만불 달러로는 만불입니다. 만불 곱하기 오늘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원이잖아요. 1,100원 하면은 이거 1,100만 원이네요. 1,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내가 빌려올 때는 1,000만 원 빌려왔는데요. 오늘 갚아주면 얼마 갚아줘야 된다? 1,100만 원 갚아줘야 됩니다.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빠나요?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1,100만 원 갚아줘야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얼마치? 100만 원만큼. 이익 봐서 기분이 나쁠까요? 돈 해봐서 기분이 나쁠까요? 돈 해봤죠. 그러니까 외화, 환산, 손실, 얼마? 1,000,000. 무엇 때문에?
장기 차입금 때문에 일뿔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외화 환산 손실이 비용이니까 차빈입니다. 다음 이렇게 차빈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결산에서도 이렇게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대증가 보기 넣으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보아, 이거 안 걸어주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입력하러 갑니다. 결산은 항상 몇월 며칠이다? 매년 12월 31일이 결산일입니다. 따라서 요거 일반 년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외화.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얼마? 일뿔뿔. 다음 대변 4번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장기 차까지 할까요? 자, 장기 차입금. 그래서 적어줘야 되겠죠? 영어는 숫자로 적어주십시오. BOA 보아. 됐고요. 100만원. 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물론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하시는 작업은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자, 1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동이죠. 자동. 자, 영업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여 사용해왔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 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내용연수 넣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내용연수 넣는 건 우리 감가상각할 때 넣죠. 영업권을 감가상각해란 말입니다. 자, 영업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업권, 영업권 하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업권. 자, 영업권 했을 때 이거 필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업권 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어떤 거? 않는다. 돈을 주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고 없으면 뭐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거 무형자산 하면 우리 공부한 적 있죠? 필기시험에 이거 다 놓는 말입니다. 이거 필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이게 결산에 나와서 지금 한번 적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가? 나중에 이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영업권 감가상각하는데요. 자, 특별한 이게 뭐 제시된 게 없죠? 그러면 정액법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액법 공식.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 잔존가액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한번 볼게요. 얼마 주고 샀다 그랬습니까? 20뿔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라더라? 방금 공부했잖아요. 0원이었죠? 무형자산의 어딨노? 말 안 했나요? 모르겠다. 하여튼 무형자산을 상각 후에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문제 나와있죠. 5년. 그러면 2천만원 나누기 5가 되니까 1년에 얼마 상각시킵니까? 400만원. 그러니까 영업권에 얼마를 입력해란 말일까요? 400만원을 입력해란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자동결산 갑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죠. 결산재무제표에 여기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가보겠어요. 들어가서 자, 몇월부터 요거 01월부터 12월 컨트롤 F 파인더 영업권
찾으면 영업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권이 찾아지네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 400만원. 그러니까 다 뿔뿔 엔터 하나권. 다음 두 번째 단문 한번 봅니다. 기말 재고 얘기죠. 이거 읽을 때 이래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 재고에 가는데 요 안에 글자를 낑가 넣으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이렇게 요 사이에 끼워 넣어서 돈을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먼저 컨트롤 F 상품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말 상품 요까지만 치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 찾아지죠? 이렇게 기말 상품이라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하세요. 금액은 얼마? 50만원. 500불. 두 번째, 기말 원재료네요. 컨트롤 F. 기말 원재료. 원재료 찾아줬죠? 얼마? 3300불. 3300불. 다음,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말 제공품. 컨트롤 F. 기말 제공품. 나와있네요.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2800불. 2800불.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제거액 컨트롤 F.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제거액 찾으셨다. 얼마? 1500불. 1500불. 이렇게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해당되는 돈을 입력하신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거 눌러야 된다? 요 위에 보시면 이게 점표 추가 버튼 있죠? 이거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 이게 입력한 것이 일반 점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져요. 이게 안 넘어가면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점표 추가 이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럼 요거 빵점입니다. 점수 없어요. 아예 안 줍니다. 반드시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이 내용들이 입력했던 것이 일반 점표에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점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이해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확인도 진짜 일반 점표에 이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빠져나왔어. 자 어디에 일반 점표 결산이니까 몇 월 며칠 가야 될까요? 12월 31일 날 가면 됩니다. 왔을 때 이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결차 결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넘어왔구나 100% 믿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세 문제는 넘어가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79회 문제래요. 79회 문제는 결산 문제가 자동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출제자가 수험생 여러분 70회 70대 마지막 회차입니다. 자격증 받아갔대요. 이런 문제예요. 이게 자동이 이렇게 많이 놓으면 그의 문제는 쉬웠다. 아니 그의 결산 문제는 쉬웠다. 이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수정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조회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디를 눌러봐야 될지부터 결정할게요. 6월 30일 현재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 자 유동 비유동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번은 어디 눌러보면 될까요? 결산 재무 제표의 어디에 재무 상태 대표를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회하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조회하는 방법 전산에게 이거 하면서 알려드렸죠.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 아닙니다. 관리비의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 금액은 자 일단 부가세가 없고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없어요. 계정과목,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작월을 봤더니 5월달, 6월달이네요. 그래서 이놈은 어디에 1월계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1월계표. 이게 보면 되고요. 세 번째, 자 이거는 간단하네요. 부가세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는 무조건 어디 본다? 부가세 신고서.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 없다면 부가세 합계표를 보면 있어요. 만약에 여기도 없다면 매입 매출장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10개 중에 7, 8개는 신고서에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거 두 개 안에 거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답안지에 보면
저는 이거 결산 재무 제표의 재무 상태표에서 찾았고요. 찾을 거고요. 저는 이거 1월계표에 찾고 있는데요. 답안지는 다른 데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안지에서 제시된 것처럼 찾아도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찾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봅니다. 1번 결산 재무 제표에 재무 상태표를 했습니다. 결산 재무 제표 여기 있죠? 재무 상태표 여기 있네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다음. 자, 여기서 몇 월 달인가 한번 볼까요? 6월 30일이네요. 그래서 06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비유동자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유동자산이고요. 밑으로 내리니까 비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자, 비유동자산 그리고 여기 비유동부채. 자, 찾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유동자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비유동부채입니다. 요금액에서 뭐? 요금액을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답이 나오겠죠. 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빼는 거는 계산기로 빼면 되니까 억단이라서 암산도 안 되네요. 너무 커서. 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에서 차이는 얼만가? 요 돈에서 3억 4천에서 1억 6천을 빼면 그게 정답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2번 한번 봐요. 얘는 1월계표를 보면 된다 그랬죠. 자, 1월계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 어디 갔죠? 1월계표 또 아, 여기 있죠. 1월계표.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 있습니다. 1월계표. 요거 눌러 주시면 되겠죠. 1월계표를 눌렀다. 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는 얼마고, 그러니까 5월달이 얼마이고 6월달이 얼마인가만 알면 되겠네요. 여기서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뭐를 보면 되겠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5월달과 6월달에 판매비와 관리비 나왔죠. 5월달이 얼마입니까? 1250만원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6월달도 보면 되겠죠. 6월달이니까 뭐 06월 01일부터 06월 며칠 30일까지. 자, 여기도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판관비 찾아지네요. 자, 요금은 얼마? 1400만원. 1400에서 1250만원을 빼니까 이건 뭐 안 산되네요. 얘는 얼마가 된다? 150만원이네요. 되시겠다요? 빼기만 하시면 되니까. 다음 3번은 어디 눌러보면 된다 그랬습니까? 일단 부가세 신고 뜹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부가가치 갖고 있죠? 부가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에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찾아보고 없으면 밑에 있는 부가세 학계표를 보게 됩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서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눌리고, 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러니까 01월부터 03월 31일까지 찾았습니다. 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자, 일단 매입세액인데 뭐? 세금계산서 받은 고정자산이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중에 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네요. 빨간색은 무엇이다? 매출. 빨간색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매입색을 물어봤으니까 이놈은 아닙니다. 매입색은 파란색입니다. 여기 보면 매입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왜? 매입색은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이 중에 또 물어본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중에서 무슨 매입?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왔습니다. 찾아졌나요? 요 놈입니다. 7천만원 아니면 700이에요. 왜? 여기에 매입 파란색 찾았고요. 다음 세금계산서 수취분 여기 찾았고요. 고정자산 매입 여기 있고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은 7천 아니면 700인데요. 7천만원은 공급가고요. 700은 세액입니다. 무엇을 물어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매입 세액을 물어봤잖아요. 공급가를 물어봤더라면 7천이고요.
세액은 얼마? 부가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얼마가 된다? 7 뿔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교회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어디에 있을까를 잘 이렇게 찾아내시면 정답은 정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정말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판단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거 판단이 먼저 되셔야 돼요. 이 판단이 안 되시면 찾는데 무지하게 오래 소요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중요하다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인식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나는 이거 보고 1번 문제 읽어보고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이런 선생님은 1월계표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전산에게 이거 기본 강좌 할 때 교회하는 순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거기에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으로서 실기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